안녕하세요, 림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데카를 어떤 유니트 단위에 맞게 설정하는 것을 할 건데요. 전투 범위에 맞게 기획해서 설정하기 편한 단위로 설계를 한 데칼 매테리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칼의 재질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프로시주얼로 짠 사각 데칼입니다. 네, 스퀘어인데요. 보다시피 데칼을 생성하실 때 마테리얼을 하나 생성하시고 디테일의 도메인 파라 어 디테일의 마테리얼 도메인 서페이스에서 디포드 데칼 블렌드 모드를 트랜슬루센트로 바꿔 주셔야 데칼을 만들 환경이 구성이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여기 지금 이 화면을 최대한 잘 저장을 해서 데칼을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렇게 복잡해 보여도 첫 줄만 이렇게 써서 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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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중요 노드들 파라미터들이 몇 가지 체크하셔서 하면 금방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요 노드를 MI로 Material Instance로 생성을 하고요. 요 값을 한번 뭐뭐가 있는지 만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놈을 새 레벨에서 여셔서 배치를 하겠습니다. 새 레벨을 여시면 이 그리드 그라운드를 보시면 이 눈금자 한 덩어리의 음영이 50cm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네 덩어리가 1m가 되겠죠. 이 덩어리에 맞춰서 크기를 맞춰 볼 텐데요. 데칼을 드래그해서 데칼 재질을 레벨에 드래그 해보면 몇 가지 특징이 생기는데요. 이렇게 데칼 액터가 자동으로 되고 편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트랜스폼의 회전이 Y축으로 마이너스 90도로 돌아가 있고요. 그리고 데칼 사이즈가 X128, Y256, Z256으로 기본적으로 맞춰집니다. 이게 센티미터이기 때문에 딱딱 맞춰주고 위치를 맞춰주면 정확하게 1m, 1m가 된 스퀘어가 됩니다. 저는 이걸 가지고 매터리얼 아까 값들을 몇개 만져볼 텐데요. 설계한 값들을 한번 살펴보시죠. 라인 파워, 이미시브 컬러고요. 라인 파워를 주시면 이렇게 두꺼운 라인, 얇은 라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음영이 살짝 지고 라인이 있고 음영이 안쪽으로 살짝 지는 구조인데요. 이 안에 음영도 이렇게 채울 수 있고 직사각형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Y로 업을 키우시면 이렇게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형태도 만들 수 있죠. 반대도 위드도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일단 다들 알다시피 프로시주얼로 짜야 되게 가볍게 구성이 되고 그리고 아무리 확대해도 그런 부분이 깨지지 않기 때문에 제일 기본적인 스퀘어 데칼을 프로시주얼로 짠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단위를 맞추는 내용을 왜이 블루프린트 액터로 할 거냐면 데칼 사이즈를 여기서 맞추셔도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데칼의 재질 내용이 라인 두께가 어느 정도 있는 데칼이라고 가정을 하고 얘를 2m, 3m 키웠을 때그 라인도 같이 커지게 됩니다.
스케일을 키웠을 때그 안에 재질의 내용이 온전히, 예를 들어서 라인의 두께가 그대로 유지되는 내용을 하기 위해서 블루프린트를 만드는 내용입니다. 네. 이거를 다시 돌려놓고, 이 상태에서, 이거는 확인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두껍게 만든 건데요. 블루프린트 액터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블루프린트 클래스, 액터. 네. 이렇게 여셔서 컴포넌트 추가, 데칼. 우리가 만들어준 요 데칼 매테리얼을 여기다 넣어주고요. 여기서 이제 간과하면 안 되는 부분이 그러니까 블루프린트 컴포넌트 리스트에서 데칼 컴포넌트를 추가하면 회전을 자동으로 마이너스 90도를 돌려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점이 여기서 뷰포트에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평면을 추가하시고 하시고 예를 들어서 얘를 엄청나게 키우셔야만 이렇게 다른 오브젝트 개체를 넣어야 데칼을 확인할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일단 그렇게 하시고 마이너스 90도까지 해주고 크기를 우리가 1m 단위로 할 거기 때문에 100, 100 하면 이게 이제 1m가 됩니다. 이 컨스트럭션 스크립트에 가셔서 이제 본격적인 설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칼을 가져오셔서 다이나믹 크리에이트 다이나믹 매테리얼 인스턴스 데칼 확인하고요. 실행핀 연결하고 이걸 가지고 셋 스칼라 파라미터 밸류를 만듭니다. 네, 이름은 라인 파워. 네. 이름은 데칼 메탈에서 작성한 라인의 두께를 라인 파워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이거를 파라미터 네임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그 데칼의 크기, 그러니까 이 액터의 크기가 get actor 스케일. 네. 리턴 밸류를 구조체 핀 분할을 해서 X축만 나누기, 플롯 나누기 플롯. 그리고 변수를 하나 만드셔서 라인이라고 이름을 짓고 플롯으로 만들겠습니다. 컴파일하셔야 기본값이 생성이 되고 이걸 get 하셔서 네, 여기에 나눠준 값을 라인 파워에 넣습니다. 그러면 이 액터의 스케일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라인의 두께는 맞춰서 나눠져서 얇게 됩니다. 네, 요 컴파일 하시고요. 요 블루프린트 액터를 여기다가 드래그를 해보겠습니다. 보기 좋게 맞추고요. 지금 이 액터 안에 들어간 데칼의 재질 내용이 기본 원 소스인데요. 우리가 만들어준 인스턴스 매테리얼 인스턴스를 넣어주고요. 그리고 미리 보기를 위해서 매테리얼 인스턴스를 열어서 보겠습니다. 컴파일. 네, 이런 식으로 잘 작동했네요. 네.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요. 프린트에서 우리가 줬던 변수값 요거를 이렇게 아마 인스턴스 편집 가능과 스폰시 노출이 꺼져 있을 텐데 이거를 키시고요. 컴파일하고
다시 돌아오셔서 디테일의 기본에 보면 라인 값이 생겼을 겁니다. 0.1 주면 아까 우리가 봤던 라인 두께와 비슷하게 크기가 설정이 되죠. 네, 위치를 여기에다 위치를 하고요. 아까 우리가 만들어준 인스턴스 파라미터를 하나 더 여기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레벨에 비교하기 위해서 200, 200 맞추고요. 위치를 200, 200. 키우고요. 스케일을 두 배로 하면 2m가 되겠죠? 네. 이렇게 하고, 그냥 놓은 메터리얼 재질도 라인 파워를 0.1로 바꿔줍니다. 자, 보시면, 네, 두께가 확실히 다르죠? 잘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띄겠습니다. 이쪽이 블루프린트로 짠, 네, 데칼이고요. 이거는 데칼 재질을 그대로 가져와서 2m로 만든 겁니다. 둘다 2m고요. 라인 두께 값이 0.1로 같은 값인데 이렇게 스케일링이 되면 이펙트 액터로 짜여진 데칼은 제대로 네, 라인 두께가 유지가 됩니다. 다시 또 키워보겠습니다. 3배로 키웠고 얘도 3배 키워보겠습니다. 네. 네, 이걸 키우나 같은 의미입니다. 네. 네, 두께가 점점 커지죠. 네, 이런 이유로 이런 컨스트럭션 스크립트에서 스케일을 키울 때마다 라인 값에 나눠줘서 라인 두께를 유지하는 구성을 만들어 봤습니다. 네. 이런 거를 이용하셔서, 일단 이제 네모난 전조 스킬에 대한 데칼을 만들었는데요. 동그라미나 도넛이나 여러 가지 형태의 프로시저 데칼을 만들어서, 네. 같은 의미로 쓸수 있겠죠. 어떤 값을 스케일링이 커질 때마다 그 값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눠준다든지 사칙 연산을 더 해준다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데칼 재질은 비단 그 두께 말고도 지금 설명을 위해서 두께만 좀 많이 만졌는데요. 여러 가지 기능이 많이 있으니까. 이 기능들을 컨스트럭션 스크립트를 한번 정의되면 움직이지 않는 값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벤트 그래프에 정의해서 애니메이팅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거는 추후에 더 하도록 하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